네, 이어서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제 EU가 탄소 국경세에 대한 본격 도입을 발표를 하면서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타격을 받을 만한 종목들 또 업종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과연 이런 이야기들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이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네. 자, 어제 유럽연합에서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세히 이제 내놨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었나요? 일단은 1990년 기준으로 해서 2030년까지 당시에 탄소 배출권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탄소량을 줄이겠다. 이게 이제 주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EU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탄소량을 줄여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EU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탄소를 줄이되 못 줄이면 어떡하느냐라고 봤을 때 현재 EU 기업들 같은 경우는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탄소를 꼭 줄여야 되는데 EU 바깥에 있는 나라들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해서 50% 줄이는 것에 적용을 안 받는 게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EU에 수출하려면 EU 기업이 부담하는 만큼 비용 부담을 해라. 그러니까 결국 탄소량을 줄이지 못한다면 EU 기업이 줄이면서 나오는 탄소 배출권을 사서라도 그런 것들을 맞춰라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준조세와 관련된 부분들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현재 지금 탄소 배출권 중국 시장이 중국에서 이제 거래권을 이제 하는 시장을 만들겠다. 또 발빠르게 또 대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 뭐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철강임을 뒤에가 설명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기업 같은 경우 탄소량을 줄이기가 그렇게 녹록치 않다라고 보여진다라면 EU에서 발행하는 탄소 배출권을 아무래도 조금 부담을 함으로써 앞으로도 비용이 증가하는 그러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종의 조세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철이나 철강이 우리나라에서 EU로 수출하는 들이 그렇게 무시할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네, 굉장히 많은 양이던데 그렇다면 특히 좀 타격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들 어떤 업종을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특히 타격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일단 지금 현재는 철강 업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 품목에 들어가면 철강, 시멘트 뭐 등등 몇 가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가장 현재 큰 것은 철강이고요. 또한 자동차도 무시 못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EU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자동차 수출량 뭐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줄여 나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철강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EU는 줄이는데 왜 우리는 못 줄이느냐. 근데 EU 같은 경우는 철을 생산한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고로 이런 게 100년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해체하고 새로운 전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사용한 지 한 20, 3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저 고로가 거의 새 거에 가깝다라는 거죠. 새 거를 폐기하고 새로운 것을 만든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업들이 저 고로 만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저 비용까지 부담함으로써 굳이 EU에 수출하려고 든다? 이거는 뭐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현재 지금 철강 업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좀 애매한 좀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철강 업계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한 5에서 10% 정도 돼요. 근데 우리가 세금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준조세라는 건데 이것을 부과하고 나면 오히려 영업이익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 네. 그런 상황까지도 도래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면 철강 같은 경우가 가장 큰 타격이 볼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뭐 개발도상국에게는 다 큰 부담으로 다가갈 수밖에 그렇죠? 없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 EU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지금 11월에 26차 기후변화회의에서 어쨌거나 대책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들도 했거든요. 과연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도 이제 현재 지금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우리가 파리 기후협약세부터 이렇게 했었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기후협약에 탈퇴를 했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재가입함으로써
함으로써 탄소에 관련된 부분들 지구촌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라는 것에 글로벌 경제가 같이 동참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못지않게 지금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로드맵 정도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시행되려면 아직까지 뭐 5년에서 10년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관련 연관된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현재 지금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서 과거 경제에 머무른다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경제를 도입함으로써 그러니까 결국 탄소를 줄이는 쪽에 이제 아무래도 연구 개발이 들어가게 되면 다양한 뭐 그 고용이라든지 뭐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창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부터 준비 단계에 있는 정도다.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표에서 봤더니 네. 승용차가 EU에 수출하는 규모가 많이 차지하고 있던데 그렇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연기관차가 이제 또 수출을 못하게 되는 수출길이 막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친환경차, 그렇죠. 전기차 다시 또 주목받을까?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그렇겠죠. 물론 EU만 우리가 수출하는 것은 아니죠. 중국 시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3대 시장 중에 하나죠. 중국이라든지 미국 이라든지 EU라든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EU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치고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EU가 탄소세를 도입한다라는 부분들로 되게 된다라면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의 전기차 시장에 대한 개화, 그러니까 즉 친환경 시장에 대한 개화를 앞당길 전망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친환경차, 우리가 꼭 전기차에 국한한다라기보다는 물론 수소차 같은 경우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친환경차라고 칭하는 게 오히려 맞을 겁니다. 우리가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하이브리드라든지 이런 쪽들을 통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맞춰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우리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 이런 친환경차와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혜를 볼 가능성 그리고 더 많은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후에 탄소 국경세 아무래도 이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업종 철이나 철강 업종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걸 또 개선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또 이 전기차 업종이 더 크게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변도 양면의 칼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하게 EU 탄소 국경세와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 김나은 캐스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EU가 탄소 국경 조정세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수출국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 빠르게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하는 것이 필수 사항으로 떠올랐습니다. 자, 그만큼 오늘은 수소 관련주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산 퓨얼셀입니다. 두산 퓨얼셀은 2019년 두산의 연료전지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해서 설립됐습니다. 인산형 연료전지와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로 양분된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에서 인산형 연료전지를 중점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는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데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어서 고효율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꼽힙니다. 이뿐 아니라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와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기술도 개발 중인데요. 이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는 친환경 선박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 연료전지들은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지난해 3분기 수주 공백이 이번 2분기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4분기 수주분 매출이 반영되고 올 3분기 수주 물량들의 조기 납품을 통해서 외형 성장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정부가 수소 경제 활성화 방안을 담은 신규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인 만큼 정책 수혜도 받아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자, 계속해서 수소 관련주 이번에는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효성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수소 경제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꼽히는데요. 그 안에서 효성 첨단 소재는 수소 기술을 위한 소재인 탄소 섬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탄소 섬유는 탄소를 92% 함유한 섬유로 철의 4분의 1에 불과하지만 강도는 10배, 탄성은 7배 달하는 꿈의 신소재라 불리는데요. 이 때문에 탄소 섬유는 에너지로 평균 기압의 최고 900배를 견디면서도 가벼운 무게를 유지해야 하는 수소 연료 탱크의 보강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탄소 섬유를 독자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회사는 이 효성 첨단 소재가 유일합니다. 이에 따라 효성 첨단 소재는 지난해 전주 공장에서 탄소 섬유 생산량을 연간 2,000톤에서 4,000톤으로 확대했고요. 지난 5월에는 700억 원을 투자해서 탄소 섬유 생산 라인을 내년 7월까지는 6,500톤으로 증설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이 수소 중심의 친환경 기업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부생수소 생산이나 수소산업의 핵심인 금속 분리판 생산 등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현대제철은 2025년까지 수소 생산량을 10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연간 3,500톤의 부생수소를 생산하고 있는데 연간 4만 톤까지 그 규모를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는 수소 전기차 20만 대가 1년 동안 달릴 수 있는 양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수소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현대차 그룹 내에서도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제철 앞으로의 성과도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수소 관련주를 확인하셨습니다. 네, 다양한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를 받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수소 관련된 업종들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희도 이제 업종 이야기들 좀 자세히 나눠볼 텐데요. 국내에서 탄소 발생 1위 기업이 포스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예. 포스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향후에 철강 관련주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중기적으로 악재에 직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당장 지금 시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피해를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포스코도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점에 도래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5에서 10%대 영업이익을 지금 겨우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월 10%대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 이거를 과연 훼손하면서까지 EU에 수출을 할 것인가 아니면 EU에 이것을 또 줄이기 위해서 친환경 고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보여지는 대응책은 뭐 그렇게 썩 좋은 선택지가 놓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결국 경영진들이 이제 그들에게 어떤 선택의 이제 문제가 이제 불거졌으니까 물론 하루 이틀 사이에 무슨 대책을 마련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대책을 마련할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관련해서 흐름들을 우리가 천천히 좀 잘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남은 기간 동안 차근차근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제 정부에서도 긴급 점검을 하긴 했는데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도 궁금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그런 업종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업종을 주목해 볼까요? 일단 정부도 당장 대응책 마련에 이제 나선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이런 것들도 이제 시간의 흐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하루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특별한 대체 정부가 나온다라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우리가 가장 큰 수혜를 당장 볼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일단은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기업들 이런 쪽들이 당장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준조세와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후성이 일단 현재 어제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좀 치고 나가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최근에 주가 탄력들이 이 뉴스에 따라서 조금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따라서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탄소 배출권 문제는 쉽게 사그라들 부분들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중국이 탄소 배출권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노력들을 보이면 이러한 시장의 변화가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당장 우리가 후성과 같은 탄소 배출권을 판매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오히려 지금 현재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사실 미국에서도 이제 탄소 국경세를 도입을 이제 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네.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끝까지 끌고 가야 될 것 같고 다른 국가에서도 반대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전반적으로 글로벌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여지나요? 일단은 현재 지금 뭐 우리가 파리 기후 협약 이후에 지구촌 살리기에 나서겠다라는 글로벌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개도국과 선진국들의 입장이 다소 다른 것은 사실이죠. 따라서 서로 간의 입장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이제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스스로 그동안 이제 서로 입장이 다르다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선진국들은 그동안 탄소를 사용함으로써 선진국 입장까지 왔고 개도국이 이제 탄소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탄소 사용을 하지 말아라 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개도국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현재 지금 뭐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글로벌 스탠다드는 선진국이 이끌어간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그들이 이끄는 쪽으로 개도국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탄소량을 줄이기 위해서 석유산업이라든지 철강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했고 이런 것들을 친환경 차로 인해서 맞춰나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 시간은 좀 남긴 했지만 결국 글로벌 스탠다드는 이 친환경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